안녕하세요, 교민입니다. 이번에는 의뢰를 받게 돼가지고 이금기 굴소스를 그리게 됐습니다. 채색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이고요. 이번 그림은 단순 명료한 시점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사전 작업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 그림은 아닙니다. 굴소스가 찾아보니까는 이제 굴에 소금을 절여가지고 발효시킨 국물을 갖다가 밀가루나 전분, 감미료와 혼합하여 만드는 중국 소스라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도 자취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자취를 할 때 굴소스가 집에 있어가지고 볶음 라면류에 넣고 요리라고 해야 되나, 그걸 먹고 하던 기억이 있는데, 볶음 요리에 굴소스를 대충 넣어도 맛이 좋더라고요. 채색 과정으로 넘어가자면, 굴소스가 원래 빛깔이 카라멜색이라 가지고 갈색부터 칠해줘야 맞는데, 역시 음식이라 가지고 신한 포스트 컬러 퍼머넌트 옐로우 미드를 살짝 밑색으로 깔아 가지고 채도를 올렸습니다. 채도를 올리는 이유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먹는 거라서 일단은 맛이 좋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난색, 그리고 채도가 낮은 것보다는 조금 더 채도를 올려가지고 표현해주는 게 조금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병 자체의 양감은 홀베인, 번드시에나, 번텀버, 그리고 신한 세피아, 신한 포스트 컬러 블랙 순으로 어둠을 추가했습니다. 이 굴소스의 병이 이제 예전에 바카스 병의 색깔과 비슷하죠. 근데 원래 재질은 바카스의 병은 그 갈색깔 병인데, 이 병은 원래는 투명한 병입니다. 근데 안에 소스가 이제 끈적끈적하게 병 외곽에 붙어 있으니까, 묻어 있으니까 마치 병 자체가 갈색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갈색 병인 것처럼 처리를 해줬고요. 다른 액체류를 그릴 때랑은 다르게 소스가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병과 소스의 경계선을 구분짓진 않고 톤 차이도 좀 덜 냈습니다. 톤을 이제 저기 다 넣고 나서, 덩어리를 다 넣고 나서 화이트를 찍어도 되는데, 그렇게 그렸을 경우에는 화이트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택은 좀 비워가면서 칠했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유리병 표면의 마감이 이제 진짜 매끈한 유리컵처럼 그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된 게 아니라 표면이 우둘투둘하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택의 생김새도 마치 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병의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병 자체의 톤이 나와야 되니까 섀도우 그린과 인디고를 이용해 가지고 병 두께색도 표현했고요. 굴소스의 병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어가지고 좋아 보이는 앵글을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가장 좋은 연출을 할 수 있게 일반적인 시점을 사용했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병 자체가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병의 뒤쪽으로 갈수록 공간감을 내기 위해서 조금 흐려지게 표현했고, 영암 대비도 살짝 적어지게 표현해 줬고요. 중간에 이제 형광등 광택이 있는데 그거는 깊이감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색인 울트라마린과 특수색 라벤더를 섞어가지고 밑색을 깔아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굴소스 자체의 톤이 탁한 어두운 갈색이기 때문에 병이랑 계속 구분 지으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병의 입구 부분은 살짝 노란색으로 설정해가지고 밝게 설정을 하고, 굴소스가 나오는 부분은 블랙으로 어둡게 눌러가지고 병 자체와 소스의 톤 차이를 냈습니다.
그리고 굴소스가 끈적거리지만 표면이 아주 매끈거리는 건 아니고 이게 입자가 조금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의 액체라고 해야 되나? 뭐 걸쭉한 소스인데 그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광택의 명암 편차를 병의 명암 대비보다 약간 적게 내고 그래서 겉도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 그걸 약간 주면서 표현했습니다. 아주 투명하진 않지만 소스 뒤에 비치는 병의 입구도 약간 표현을 했고요. 라벨지에 있는 여성을 그렸는데 저거를 너무 정교하고 멋있게 완벽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것만 보일 것 같아가지고 대충 톤만 얹어가지고 효과만 주었고 뒤쪽에 라벨지는 약간 더 흐릿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라벨지에 쓴 레드는 신한 포스터 컬러 버밀리온 휴에다가 SWC 퍼먼트 레드 그리고 브라운 레드, 세피아 이렇게 해서 양감을 좀 잡았습니다. 근데 라벨지 자체에 벽돌 문양 같은 그런 문양들인데 약간 그런 걸 그릴 때 좀 애를 먹었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스 병의 톤이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실물은 조금 중명도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정을 좀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약간 더 어둡게 조정을 해줬고요. 아무튼 이렇게 의뢰를 받은 굴소스를 표현해 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